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추석 연휴의 길고 긴 그 충격에서 이제 벗어나셨겠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상으로, 완벽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또 추석 연휴 전에 그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걸음을 하차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곳이 이제 5시에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오후 5시요. 근데 이제 지금 시계를 보시면 아시지만 6시 12분이죠. 5시에 예약했던 게 6시로 연장이 되어버린 거죠. 6시에 이제 차가 많이 막혀갖고 6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추석 전에 하차한 영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차가 많이 막힐 때였죠. 지금 여기서 이제 6발에서 하차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해서 또 한 현장에서 6발에트 하차하고 또 마지막 2발에트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총 14발에트 700포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벌써 이제 한 번 하차하고 두 번째 이제 하차해서 운반을 하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날 이곳에 이제 그 걸음을 하차해 놨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좁아졌어요. 그날 그 안에부터 하차를 해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 또 이렇게 늘어날지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이 걸음 하차하는 일이 간단하긴 한데 주로 하우스 근처에다 하차하고 농사짓는 곳에 하차하다 보니까 지금 가을철에는 그래도 땅이 많이 단단하잖아요. 근데 봄철에는 해동기에 이거 하차하다 보면 지게차가 잘 빠집니다. 그래서 진짜 신경 바짝 써야 돼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검정 비닐에 쌓여있는 게 다 제가 이제 하차를 해놓은 거죠. 어저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두 바르트씩 하우스 앞에다 하차를 해놨습니다. 요게 이제 요 오른쪽 땅이 요즘 같은 때 괜찮은데 장마철이나 또는 이제 봄철에는 그게 굉장히 땅이 물러져 갖고 지게차가 자주 빠집니다. 걸음 하차하다 보면은 그거 잘 보고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왼쪽에 제가 하차를 해놨습니다. 걸음을 하차를 해놨는데 이 하우스와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간신히 지나가고 하우스로 넘어 붙으면 지게차가 빠지겠죠? 그 약간 꼬랑도 있어요. 사이로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 왼쪽에 있는 태비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갖고 간신히 이제 들어가면 딱 틈이 딱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넘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기다 이제 6발트 갖다 놓는 중인데 지금 처음에 두 발에트는 금방 성공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약간 쉬운 거죠. 항상 이 지게차는 처음 할 때 신경 써야 되고 맨 마지막에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처음에는 처음 가는 길이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항상 방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땅이 고랑이 파여 있어요. 하우스에 이제 배수로 작업을 해준 곳이죠. 이제 후진할 때 바퀴를 너무 많이 틀어버리면 골로 빠지게 됩니다. 조금 난해한 곳이죠. 굉장히 좁습니다. 현재 이곳이요. 아, 여기서 푹 빠지면 못 올라와요. 이 정도면 없으면. 그래도 이게 이제 지난번처럼 비가 계속 많이 올 때 같았으면 아마 지게차가 빠졌을 거예요. 지금 땅이 많이 건조해져 있죠. 요즘에는 지표면은 거의 다 말랐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안 빠지고 지금 버티고 나오는 거죠. 조금만 이 물렀으면 무조건 오른쪽에 빠질 각입니다. 이 시간에 지게차가 빠지거나 그러면은 아예 답답해요. 6시 넘어가 버리면 대부분 이제 지게차들이 다 퇴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가 있는 분을 또 불러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안 빠지는 게 좋죠.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제 여기 마지막 발에트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원래 이곳 이번에 이 걸음 내리는 작업이 그 낮에 할 수 있는 작업인데 이제 하다 보면은 깜깜해져서 야간이 돼 버립니다. 이럴 경우 이제 야간 요금으로 청구가 되겠죠. 주간에 시작했지만 시간이 야간이 돼 버리니까 야간 요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주로 이제 보통 한 6시부터 9시 사이에는 1.5배 정도를 받죠. 일반적으로 6만원 이때 9만원 정도 받고, 또 이제 9시 넘어가 버리면은 주로 더블 요금 두 타임이 돼버리죠. 6만원짜리가 12만원짜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에는 돈을 줘도 지금 작업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 집에 들어갔다 나온다거나 다시 또 퇴근을 했다가 출근을 하거나 하면 일단 귀찮아요. 제가 배가 불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야간에 다시 또 나와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는 위험해요. 야간에는 야간 작업은 무조건 주간 작업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도로에서 하는 작업은 더더욱 위험하죠. 캄캄한 곳에서 작업하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오로지 지게차에 불빛 갖고만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각지대도 많고 안 보이는 곳도 많아요. 야간 작업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작업 중에 하나죠.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근데 물론 야간 작업이 단가도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력으로 가서 작업을 하시더라도 보통 처음에 1.5에서 2배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수천만 원짜리 장비 갖고 나가서 또 제 인력까지 포함이 되는데 1.5, 2배 뭐 이런 식으로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 팔레트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만 이제 이번만 빠지지 말아 달라고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저는 이제 종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지만 이럴 땐 기도를 하죠. 누구한테 기도를 할까요? 그냥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저를 빠지게 하는 사람한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지면 낭패죠. 지금 벌써 6시 20분이 됐는데 이 시간에 여기서 빠지면 낭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빠질 각이에요. 원래는 이 좁은 땅에서 여기서 또 회전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각인데, 이제 뒤쪽은 공간이 별로 없어요. 현재 뒤에 쪽이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뒤쪽에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걸음을 똑바로 놔주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더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하여튼 비슷하게 맞춰놓고 자동발로 왼쪽으로 붙여줘 버리겠습니다. 이제 간신히 놓는데 또 이제 발을 뺄래도 쉽지가 않죠. 뒤에 공간이 없어갖고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제 왼쪽 사이드 밀러에 보면은 하얗게 세비가 보이지 않습니까? 공간이 거의 없단 얘기예요. 누군가가 이제 신호를 수신호를 해주는 게 조금 낫죠. 아, 이제 발은 뺐는데 이 각도로 나오게 되면은 지게차가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다시 몇 번 조정을 해줘야 돼요. 각도를. 정말 각도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 수학을 너무 안 해갖고 제가 각도가 별로 안 좋은데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게차에서는 각 잡는다고 뒷바퀴 막 잡아 돌렸다가는 이런 땅에서는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몇 번 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게차를 잘 각도를 맞춰 세워놓고 빠져나와야 되죠. 지금 사실은 제가 속이 좀 애가 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많이 붙으면은 하우스로 빠지게 되는 거고 왼쪽에는 걸음이 놓여져 있고
자, 일단은 아슬아슬하게 지금 빠져나오고 있죠. 요 하얀 요 태비가 문제였어요. 이게 지금 약간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왼쪽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곳은 아까 12분에 두 번째 거 날고 있었으니까 이제 한 번 날르는데 약 7, 8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할 겁니다. 지금 저기 앞에 이제 신호해 주시는 분이, 이건 납품해 주시는 분인데, 저 사장님하고 또 지게차하고 화물차하고 세 대가 이제 동시에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 지게차 요금이 세 군데 갔을 때 세 군데 요금을 다 따로따로 받느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금 복합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죠. 그 40분이 되면은 또 한 타임이 추가가 되겠잖아요. 지금 벌써 27분 정도 됐는데, 그럼 분명히 이제 한 타임은 추가가 돼 있습니다. 두 타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야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지게차 요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해져 가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여기 작업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이제 한 군데 끝나고 두 군데 끝나고 마지막은 이제 제가 사무실을 복귀하면서 두 파레트 들고 와서 내려놔주면 되기 때문에 별건 아니었거든요. 이제 여섯 파레트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파레트 지금 가지고 가는 중인데, 이제 라이트를 밝혔죠. 이제 야간 작업이 된 거죠. 주로 이제 여름철에는 이 라이트를 이렇게 켜긴 하지만, 야간 작업이냐 아니냐는 이 라이트 킨 걸로 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거 두 발을 들고 녹록길로 가고 있는데, 퇴근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원래 차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퇴근 시간이 약간 지나서 그런지 차들이 조금 적습니다. 이렇게 한 두 블록 정도 가서 내려놓으면 돼요. 그건 별건 아닌데, 요금이 지금 이제 40분도 지났어요. 거의 이제 한 50분 정도 돼가고 있으니까 한 타임은 지나버렸고, 또 야간 작업이고 뭐 이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두 타임 요금을 청구했죠. 그래서 두 타임 요금 받았는데 좀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적게 받은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세 군데니까 세 군데 요금 따로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가는 길에 하는 거긴 하지만 거리는 멀었어요. 물건을 들고 간다는 자체가 지게차인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을 가는 방향이긴 하지만 일단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물건을 들고. 그래서 이제 세 군데를 갔지만, 세 군데를 갔고 한 타임이 지났고 또 야간 작업이 되어버렸지만 요 요금 받기가 애매합니다. 또 이제 아까 저 사장님도 단골 손 사장님이고 하니까 두 타임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럼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됐죠. 그 정도면 서로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또 조금 이제 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원래 이거 5시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4시에 보도블록이 3차 온다 그러는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4시에 가면은 보도블록 세 차를 한 시간 안에 내릴 수도 있겠지만 못 내릴 수 있는 확률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거리가 이곳하고 완전 정반대예요. 거기서 보도블록을 한 시간 안에 세 대를 하차하고 여기까지 오기에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뭐 40분 만에 끝났다 그래도 2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어갖고 4시에 일 들어온 걸 제가 포기를 하고 다른 지게차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포기하고 나니까 이게 6시로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것까지 하고 왔으면은 제가 돈을 더 벌 수 있었겠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제 2시간 요금 받고 이제 만족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 사장님도 좋고 저도 좋고 이 정도 만족입니다. 서로 간에.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